저날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오랜만에 스틸라 코렉팅 팔레트를 꺼내 피부 보정을 해주었어요. 초록색은 붉은 부위, 주황색은 다크서클, 핑크색은 입가 주변의 어두운 부분에 발라주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처음으로 롬앤 파데를 써봤는데요. 얇게 발리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안 샀다면 정말 한번 사보는 거 추천드려요. 가격도 착하다는 점. 제가 바르고 있는 퍼프는 이비블렌더라는 퍼프인데 따로 리뷰하려다가 애매해서 안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실리콘 퍼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데 톡톡 두들겨 바르는 것보다 브러쉬처럼 쓱쓱 바르는 게 잘 발리더라고요. 사용법만 익숙해지면 피부 표현이 이쁘게 되는 퍼프예요. 이 립 에센스는 제 친구 로즈가 일본 여행 갈 때 부탁한 제품이에요. 온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기본적인 투명색으로 샀어요. 입술 각질 없애기 좋은 제품이에요. 홍진영 파우더로 엄청 유명해진 파우더죠. 제가 산 건 아니고 화알못인 언니가 유명하다니까 한번 사왔나봐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피부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피부 화장이 조금 두꺼워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제가 러시아 여행 갈 때 면세에서 구매했던 브로우인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부가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을게요. 많이 두껍지 않은 살짝 올라간 일자 아치형의 눈썹으로 그려줍니다. 브로우 카라로 눈썹 색을 맞춰줄게요. 이 제품 솔이 너무 통통하고 쏘쏘인 제품이었어요.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까 손등에 덜어놓고 남은 파데를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 눈썹 주변을 정리해 깔끔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이 베네피트 블러쉬 팔레트는 면세에서만 파는 제품인데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짱인 제품입니다. 먼저 훌라를 사용해 얼굴 외곽하고 콧대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오늘 눈화장은 투페이스드 피치 팔레트를 활용해줄 건데요. 저희 언니가 미국 여행 가서 사다 준 제품인데 한국에 런칭을 했더라고요. 색조합이 이뻐 요즘 데일리로 사용하는 팔레트예요. 피치스 앤 크림 컬러로 눈 위 아래 넓게 발라주고 캔디드 피치 컬러를 눈 끝부분과 삼각존 부분에 브러쉬를 굴려가며 피치 음영을 넣어줄게요. 썸머 염이라는 붉은 브라운 컬러로 눈 앞부분과 눈 끝부분에 발라주고 눈 아랫부분은 삼각존부터 눈동자 중앙까지 얇게 발라줍니다. 저스트 피치 컬러로 눈 중앙에 피치 펄을 발라 밝혀줄게요. 밝은 베이지 펄 컬러로 애교살과 눈 앞머리를 밝혀주고 초코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 음영을 넣어 또렷한 눈을 만들어줄게요. 브라운 붓펜 아이라이너로 아까 그려놨던 가이드라인을 따라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트위저계의 샤넬이라 불리는 트위저맨 속눈썹 집게를 한번 사봐서 속눈썹을 붙여봤어요. 속눈썹 붙이는 게 조금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저는 속눈썹을 잘 못 붙입니다. 그리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이 glad to see.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에뛰드 신상 마스카라인데요. 이거 아직 안 사신 분들 정말 한번 꼭 써보세요. 스키니 마스카라가 잘 안 묻어나오는 게 단점이지만 정말 컬링력 좋고 지속력 짱짱이면서 비루한 저의 속눈썹을 구원해준 템입니다. 단델리온 컬러로 볼 중앙에 넓은 동그라미 형태로 블러셔를 발라주고 캘리포니아 컬러로 볼 중앙에 포인트를 살짝 넣어줬어요. 피치 MLBB 컬러의 립스틱을 입술에 톡톡 발라 바탕색을 깔아줍니다. 이 롬앤 매트 립스틱 각질 부각 없고 부드럽게 발리고 가격도 착하고 정말 좋아요. 롬앤 제품 다 좋은 것 같아요. 짱입니다. 그 다음 진한 형광 핑크 컬러의 매트 립스틱을 입술 중앙에 포인트로 발라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리안나 언니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이마, 광대, 콧대, 입술선, 턱 부분에 발라 밝혀줍니다. 이 제품은 진하게 바르면 사이보그가 되니까 살살 발라 밝혀주는 게 예뻐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